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3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가 돼서 들어와 봤습니다. 사실 오늘 디지몬 스팀 게임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디지몬 제 채널 디지몬 게임의 선조가 소울 체이서 시즌 1이잖아요. 디지몬 소울 체이서를 먼저 해야겠죠, 선배님인데. 자, 그럼 어떤 게 업데이트 됐나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근데 이번에는 키자마자 뭐 뜨는 건 없네요. 아, 이렇게 옆에 뜨는구나. 자, 보시면은 이제 오메가몬이 추가됐다고 합니다. 원래 저번 주에 추가되기로 한게 연기돼서 이번 주에 추가가 됐네요. 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3에 오메가몬이 합류합니다. 길드 컨텐츠가 추가된다고 하네요. 길드 컨텐츠가 여기 길드가 떠 있는데 업데이트 예정이었죠. 이번에 추가됐나봐요. 정확히 이제 지금 시간이 5시니까 딱 이제 몇분 전에 추가가 된 거네요. 길드 창설도 있고 리셋도 있고 하네요. 한번 해볼까요? 왜 부적절해? 도박힘 길드 창설 띄어쓰기는 안 되나 보네요.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업데이트 예정이 있고요. 길드 상점, 랭킹, 길드 멤버, 길드 레이드 이렇게 있네요. 길드는 시즌 2에서도 있었죠. 길드 레이드는 길드원들끼리 다 같이 해서 잡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강화 몬스터도 있고요. 이건 궁극체가 아니면 강화가 안 되나 보죠? 길드 멤버, 뭐 길드 랭킹, 상점 이렇게 있네요. 이거는 그 기존의 상점인 것 같은데요? 길드 배틀은 5레벨부터 가능하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은 이제 문장 정보 개선. 기존에 이제 문장에 대한 정보가 변경된다고 합니다. 한번 보죠. 기존에 이제 문장에서 보시면은 상세 정보에서 칭호 변경인가? 아, 이렇게 나오네요. 기존에는 옆에 있는 이제 왼쪽이 칸이 없었죠. 이제 변경을 하게 되면 생기는 보너스가 출력이 안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우리 장수풍뎅이몬 한번 해줄까? 너 장수풍뎅이몬 왜다돼 있지? 의지의 문장 하 이걸로 보죠. 여기 있다. 이걸 이제 변경을 해주면은 이렇게 뜨죠. 크리티컬 확률 강화, 바이러스 공격 강화. 이게 떨어지는 거랑 이제 확률 상승하는 게 뜨네요. 이거 되게 좋네요. 저는 체력이랑 확률로 하겠습니다. 되게 좋네. 전투력까지 보이니까 훨씬 괜찮게 변했죠. 편하게. 네, 다음 거는 이벤트 테마 변경. 이거는 저번 주에 소개를 안 했는데 일주일마다 이제 테마 던전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번에 변경이 된다는 건 사실 이거죠. 여기 밑에 써져 있는 거. 저번에는 신수 디지몬의 데미지가 상승이었을 거예요. 이번에는 바이러스 디지몬의 최대 체력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뽑기 설명이 안써 있네. 그냥 업데이트 공지 사항에 뽑기는 그냥 들어가서 봐야 되나?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안 써져 있네요. 뭐 나중에 추가가 되겠죠. 지금 업데이트 직후기 때문에. 그러면은 뽑기로 가죠. 이번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벤트가 생겼고요. 이벤트 뽑기라고 있네요. 이건 조각 뽑는 것 같죠? 아닌가? 초저가. 아, 이렇게 저가로 판다고? 별로 안 내키는데? 궁극체 정수 뽑기. 굳이 말하자면 픽업이 생겼네요. 새로 생긴 건, 그쵸? 이거 새로 생긴 건가? 이게 생긴 것 같은데. 오메가몬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저번에는 그 알파몬 왕룡검. 우리 이제 개체가 따로 등장을 해서 뭐 진화시킬 거 없이 이제 오메가몬 같은 게 통으로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저번 업데이트 때 나왔던 이제 돌몬이랑 이제 파일드라몬, 우리 동행용 여기 써있고 히사리우몬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럼 한번 뽑아보도록 하죠. 이거 먼저 뽑아볼까? 픽업 먼저? 표준 먼저 뽑고
픽업으로 가죠. 사실 지금 나오는 것 중에 두 개는 있으니까 사실상 이제 두 마리만 나오면 되네요. 나와줄진 모르겠지만 금색만 보면 될것 같은데요? 이것만? 꽝인 것 같은데? 잠깐만. 조짐이 안 좋다. 한 번에 스킵해. 아, 그래도 우리 히사류모니 승급을 하게 됐네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 디지몬 소울 체이서 시즌 3 새로운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긴 점검이 있었습니다. 영상을 찍고 직후에. 그리고 길드 레이드를 안 했었네요. 레이드를 한번 해봐야겠죠. 뭐, 언제 가입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해봐야겠죠? 길드 레이더는 다 같이 이렇게 때려서 최종적으로 체력을 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시즌2 때는 체력을 계속 깎아내서 달지가 않는데 한 칸도 안 다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풀피네요. 전체적으로 이제 몇 퍼센트 이런 것도 안떠 있고. 정말 오랜만에 싸우는 걸 보는 것 같네요. 저도요. 저도 계속 반복 전투만 돌렸기 때문에 싸우는 걸 굉장히 오랜만에 봅니다. 그냥 반복 전투를 돌려놓고 항상 화면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는 거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우리 디지몬들 안본 사이에 변한 게 없네요. 똑같은 것 같네요. 뭔가 체력이 전혀 안 달고 있거든요. 그나마 데미지가 별로 안 세서 데미지가 다는 것도 보이고 아예 강하면은 데미지가 진짜 막 0이 들어간다던가 1이 들어간다던가 그러는데 뭐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너무 아프다 근데 말하자마자 바로 죽이네. 이렇게 적당히 때려두면은 어떻게 결과를 보고 나오지 않을까. 체력은 전혀 안 달고 있거든요. 조금도 안 달고 있죠 지금. 아예 안 달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어이구야. 어휴. 최대한 열심히 딜을 우겨 넣고. 멋있게 변했죠? 하지만 한방. 너무 강해. 데미지 점점 세지네요. 죽겠는데 한 번에? 이렇게 잡게 되면은 뭔가 발랄하게 나오네. 점수가 나오네요. 이렇게 34만 1500점. 아, 이렇게 같이 점수를 넣는 것 같은데 이거를 잡는 형태가 아니라 기록을 내서 뭐 랭킹을 점수를 해서 넣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봤고요. 또볼게 있나? 맞다. 그걸 안 봤죠? 강림 던전을. 강림 던전이 이제 이렇게 보너스가 받습니다. 어둠 디지몬이 있으면은 300% 증가한다라고 하는데 아마 어둠 디지몬은 바이러스 속성을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면 따로 어둠이 있나? 이건가? 이 적용 버프 같은 걸로? 근데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되게 내가 하는 게 없어. 이것만 가끔 클릭하면 돼. 오, 야! 너무 강한 거 아니야? 크리 뜨면 죽는 거 아니야?
체력이 달고 있는 것 같죠? 약간 좀 가려져서 잘안 보이는데. 너무 아픈데? 이렇게 여러 번 때려줍니다. 아, 맞다. 저번 시간 이걸 얘기 안 했네. 저번에 드워프 아저씨가 크게 버프를 받아서 썸네일에도 크게 나왔었는데 다 취소가 됐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바로 취소가 돼서 드워프 아저씨는 약해지고 다른 녀석들은 엄청 세졌습니다. 지금 우리 동양용모니, 히사리우모니 데미지가 굉장히 높게 이길 수 있겠죠? 디오프가 계속 걸리고 있으니까 이 녀석을 한번 이 녀석을 올려줘야겠다. 이 녀석을 올려서 체력을 좀 보충해주고 얘는 돌아오겠죠 아마? 아이고 되게 저는 시즌 3와서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황제 드라몬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아이고 버틸만 하죠? 나름 버틸만 합니다. 킥만 해요. 힐 회복도 찾는데 회복을 한번 해줘야겠죠? 피세계 맞으면 죽을 것 같죠 왠지? 되게 게임 열심히 하게 만드네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다가 이번에 히사리우몬이 삼성을 찍으면서 이 공격 기술 중에 이제 스킬이 생겼는데 개수가 이제 50%로 3번 때리는 거고 이 메탈 그레이몬이 80%로 3번인데 이 녀석 같은 경우 이렇게 약화를 시켜주더라고요. 어느 게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켄이 좁아서. 아 그만. 오! 오 이거 아니야. 아직 반피야. 이거 아니야? 죽겠는데 진짜 죽겠는데? 잠깐만 진화해 필살기만 뒤까지 때리니까 필살기만 조심하면 되겠다. 한 대까진 더 맞아도 괜찮겠죠? 조금 아껴주겠습니다 회복을. 그쵸, 한 대까진 괜찮죠? 때리고 너희들 별로 안 세졌구나. 안본 사이에 많이 세졌을 줄 알았는데 발전이 없는 것 같아. 우리 디지몬들 자동 전투만 하고 너무 내놓고 키워서 그런가? 좀 보듬어주고 사랑을 나눠줬어야 됐는데 아 제가 좀 잘못했네요. 너무 내놓고 키우니까 삐뚤어졌어. 전혀 안 세졌어. 원래 디지몬 하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포켓몬 하면은 무슨 애기 키우듯이 어르고 달래면서 대화도 안 통하잖아요. 포켓몬 놈들은 피카피카거리고 얘네들은 말이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글 패치가 돼 있기 때문에 뭐 언어 패치가 돼 있다고 해야겠죠. 일본이면 일본어로 할 테니까. 약간 내놓고 키웠는데 아 내놓고 키우면 안 되는 녀석들이었던 걸로 열심히 좀 키워봐야겠네요. 이번에 필살기 맞으면 죽을 것 같으니 그냥 회복하겠습니다. 불안하네요. 지금 뭐 진화시키면 되고 부족하면 잡은 것 같죠? 엄청난 강적이었습니다. 빨리 좀 죽여줬으면 좋겠어. 영상이 쓸데없이 길어졌어. 이렇게 오래 버틸 줄 몰랐어. 진화해서 때려. 평타를 이렇게 한번더 때리기 때문에 진화를 하면은. 근데도 못 죽였고요. 시계 맞고요. 아, 이렇게 조각을 줍니다. 제가 찾아는 봤는데 이게 처음 할 때는 확실하게 주고 두 번째부터는 좀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궁극제 진화를 전혀 머릿속에 안 넣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진화하는지 잘 모르는데 아 이거 10개를 모으면 되는군요. 근데 얘네들 거를 이제 강림 던전에서 나와줘야지 얘네들의 궁극체가 강림을 해주셔야지 제가 받아먹는 거기 때문에 이거 뭐 진짜 할 날이 올진 모르겠네요. 나왔다. 개수를 봐야죠. 저번 시간에 많은 너프가 있었지만 310%인데 저번에 한70% 정도 되지 않았나요? 70, 80? 엄청나게 강해졌습니다. 볼 때마다 점점 세지는 것 같은데? 아, 가끔 봐서 그런가? 약간 장거리 연애하듯이 가끔 보니까 점점 이제 이 디지몬들에 대한 사랑이 커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솔직히 말해서 오늘은 제가 가챠로 먹은 게 없기 때문에 썸네일로 쓸게 없거든요. 길드 레이드를 썸네일로 쓰면 되겠죠. 근데 레이드 보스인 것 치고는 좀 없어 보이는 녀석이 나왔네요. 원래는 되게 강한 녀석이 나오지 않나? 심지어 이번 주 강화 디지몬이라고 보너스를 받는 디지몬들이 여기 있죠. 얘네들은 이제 엄청 강한 냄새가 나는데 레이드 되는 분은 정작 강해 보이지 않는 모습. 아, 약간 마음에 안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디지몬이었고요. 아, 스팀 디지몬 게임으로 살짝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이벤트 때도 뭔가 못 뽑는다면은 제가 영상만 찍어놓고 안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열심히 꾸준히 디지몬들이 성장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봬요. 뿅!